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상이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착된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망상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니게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정치나 신조나 종교적 신앙 같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도 사회 일부 계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공통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망상이라 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문제는 이런 망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조금만 불안해지면 기승을 부리는 종말론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근거를 말도 안 되는 거짓 자료에서 추려내고 심지어 그 종말 상황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자신을 따려야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다 망상병 환자들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강론을 아주 지리하게 하던 본당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본당 신부가 강론을 하면 신자들은 되게 졸거나 주부를 보거나 아니면 몸부림을 치면서 강론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신자들이 모두 졸지도 않고 뚫어지게 강론하는 신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아 이제 신자들이 내 강론을 알아주는구나 하며 감격했습니다. 미사 후 신부는 사모견들에게 은근히 자기 강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의 머리를 극적이면서 조용히 말하길 신부님, 강론이 늘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시계를 성당 뒤가 아니라 제대 뒤에 해달라고 해서 성채등 근처에 달았는데 다들 강론이 언제 끝나나 그 시계들을 보느라 졸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광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 부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